여기가 구원자가 말한 기원의 탑이구나. 어떡하지? 벌써 두근거리기 시작했어. 어젯밤은 잠도 설쳤다니까. 어려운 건 잘 모르지만 유물이란 건 그거지? 소설에 나오는 영웅들이 쓰는 무기. 나 구원자랑 만나기 전부터 그런 거 무지 좋아했어. 너무 앞서갔나? 아무튼 그래서 잠도 잘 안 오더라고. 그렇지만 정작 여기에 오니까, 물론 내가 전설 속의 멋진 영웅과 함께 싸운 무기라면 기쁘겠지만 중요한 건 그런 게 아닌 것 같아. 내 기원이 된 유물이 모여도 좋아. 숟가락이나 젓가락처럼 흔하고 소박한 물건이더라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물건이었다면 좋겠어. 구원자. 구원자가 그렇게 말해주니까 무지 감동이야. 그럼 출발하자. 혹시 모르니까 내 뒤에서 절대 떨어지지. 그때의 기억이다. 그 사람이 죽기 전 마지막 여정. 장군님, 이번 전쟁이 끝나면 차라리 도망치십시오. 그 악랄한 황제는 이교도라는 트집을 잡아 장군님을 기어코 처형할 심산입니다. 나라를 위해 몸을 바쳐 평생을 싸운 장군께 이럴 수는 없습니다. 당신이 그 창을 들고 황가와 싸우신다면 저희는 기꺼이 따를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장군께서 여전히 그럴 뜻이 없다고 하신다면 아주 먼 곳까지 도망쳐 주십시오. 이 나라는 당신이 충성을 바칠 가치가 없습니다. 장군님께서도 그걸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니 부디 기대에 보답해줄 수 없어 미안하거니, 나는 황제와 싸우지도 도망치지도 않을 걸세. 역시 장군님의 답은 그것이군요. 그는 도망칠 수 있었다. 강한 군인이었던 그를 원하는 왕은 얼마든지 있었으니까. 하지만 그는 도망치지 않았다. 그는 싸울 수 있었다. 휘둘러주기만 한다면 나는 황제군을 상대로도 얼마든 이길 자신이 있었다. 하지만 그는 싸우지 않았다. 나약하고 불쌍한 인간군. 마음속에 동요가 들린다. 너는 네가 섬긴 왕의 손에 죽을 것이다. 네 죽음은 불명스럽고 추악하며 아무 의미도 없을 것이다. 네가 믿는 신이 진정 존재한다면 어째서 네 믿음에 보답하지 않는 것이냐? 어째서 너의 앞길에 그리
우리도 허망한 죽음만을 예비한 것이냐? 보답을 바라기 때문에 주를 따르는 것이 아니다. 사람의 마음을 가지지 못한 괴물은 절대로 이해하지 못하겠지. 정의를 수호하고 악을 처단하리.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응, 이제 기억나. 결국 그 사람은 악령과 싸워서 저주받은 마을을 구했어. 그리고 자신의 나라로 돌아가 황제의 손에 처형을 당했지. 그리고 그걸 지켜보던 나는 그땐 그 사람을 이해했던 것 같아. 도망칠 수도 싸울 수도 있었던 그 사람이 왜 불합리한 죽음을 받아들인 건지. 하지만 다시 기억을 떠올린 지금은 모르겠어. 악은 황제잖아. 악령을 죽인 것처럼 처단하면 됐을 텐데 어째서 그러지 않았던 걸까? 구원자는 알 것 같아? 그렇지. 반란을 일으키면 전쟁이 날 테니까. 그럼 적어도 도망칠 수는 있었잖아. 그렇구나. 자신의 믿음이 틀리지 않았기 때문에 도망칠 필요도 없다. 그 사람은 죽음을 넘어서 진심으로 자신의 마음을 믿고 있었구나. 숭고한 의지를 꺾을 수 없었던 거야. 그런데 이런 고결한 마음을 품고도 그렇게 죽어버렸다니. 응, 난 괜찮아. 그러니까 계속 나아가보자. 이 위에서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구원자는 내가 꼭 지켜줄게. 정령으로 항전하지 마! 상대는 천사형 정령이다! 같은 정령인데도 이렇게 힘의 차이가 난다니! 젠장 괴물 같은 놈! 어째서 저런 게 존재하는 거야! 이 정도면 충분해! 이미 겁을 먹고 도망가고 있어! 저들의 마음은 꺾였어. 이 정도면 됐잖아! 전의를 상실한 이들을 쫓고 죽이는 건 싸움이 아니야! 학살이지! 질리지도 않고 또 반응을 하는 건가? 천사형 정령을 사육하는 건 일반 정령을 사육하는 것보다 몇 배나 까다롭지. 큰 힘이 필요한 목줄을 쓰는 건 가급적 피하려고 했다만 이런 반항적인 태도를 감수하는 게 더 큰 낭비인 것 같군. 목줄의 기둥을 시작한다. 피해!
미안 미안해. 나도 모르게 멍 때리고 있었네. 그 미안해. 놀랐지? 나도 무지 놀랐어. 이런 일이 있었다니. 이런 일이. 어떻게 이런 일을 잊을 수 있었지? 이젠 전부 기억나. 초인류라고 불리는 인간들이 내게 육신을 주고 싸움을 명령하고. 저 시대의 나는 싸워야 할 이유를 모르겠어서 싸우길 거부했었어. 하지만 그들은 허락하지 않았지. 그래서 내가 그들의 말에 억지로 따르도록 만들었어. 방금 본 것보다 많은 사람들, 많은 정령들을 이 손으로 죽여야 했어. 어째서 인간들은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 나는 인간이 아니잖아. 저번 주인을 이해하는 데에도 시간이 오래 걸렸고. 그러니까 이번에도 그럴 거라고 믿고 싶었어. 내가 인간이 아니라서 이해하지 못할 뿐이지 그들에게도 어떤 대의가 있을 거야. 그들이 믿는 정의를 내가 이해하지 못할 뿐이야. 그렇게 믿고 매일매일 의미를 찾아내기 위해 노력했어. 하지만 그럴 리가 없는데 말이야. 나 진짜 바보네. 미안, 구원자. 정의를 수호하고 악을 처단한다고 했으면서 이런 과거를 완전히 잊어버리고 있었어. 나한테 실망했지? 아니, 이런 걸 실망이라고 할 수나 있으려나? 경멸스럽겠지? 그렇지만 구원자는 우리가 무섭지 않아? 이렇게 잔인한 역사를 보고도 정령을 구원해주고 싶다고 생각하는 거야? 구원자는 바보. 네 마음이 그렇다면 정말 고마워. 가자, 구원자. 너와 함께라면 나 무섭지 않거든. 정신을 차렸을 때는 클라우디아가 내 옆에 있었다. 아무것도 모르는 나에게 먹을 것과 머물 곳을 주고 헤이즐린께 나를 소개해서 에델가드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었다. 나는 그렇게 모든 과거를 잊은 채로 에델가드에 들어가고 필사적으로 싸웠다. 싸우는 걸 멈출 수 없었다. 누군가를 돕지 않으면, 악과 싸우지 않으면 나는